청년 간호학원 건물이 영주경제수그룹 프로젝트의 청년 창업 육성 공간으로 바뀝니다. 영주시와 SK머티리얼즈가 추진하는 1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육성 계획 중 하나로 앞으로 3개월간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7월 청년 창업과 주민 교류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기존 학원 건물에 전시회 어셈블 영주전을 열어 청년 창업 공간의 모습도 미리 소개합니다. 지난해 12월 SK머티리얼즈는 영주에 50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50억 원의 외부 자금을 유치해 지역 청년 벤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